한만호의 위증이 한 전 총리 사건의 1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래가지고 예? 한만호가 위증으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아요. 선고 확정돼요. 맞죠? 예. 이걸 법무부 장관이 뒤집으려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. 기록 6,000페이지짜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있다고 공개를 하고 집권 여당이 여기에 전부 다 부안 내동하고 있어요. 이렇게 고심 끝에 내린 이 대법원 판결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어요. 뭘 근거로? 사기꾼의 진술을 근거로. 이게 나라입니까? 법무부 장관님. 예. 이게 나라입니까? 의원님이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? 틀린 얘기입니다, 의원님.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?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틀린 거예요? 의원님. 아니, 대법원 판결이 틀린 거예요? 제가 뭘 뒤집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? 아, 그게 틀린 거예요? 어떤 게 틀린다고요? 뭐, 제 말씀 중에 뭐가 틀렸습니까? 뒤집기 한다는 말이 틀렸습니까? 예? 한명숙 전 총리 확정 판결과 지금 제소자들이 제기한 사안과는 미연이 다르고요. 이것이 모해 위증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데 제가 뭘 뒤집기를 합니까? 뒤집기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거죠. 예?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왜 합니까? 자, 그러면 왜 합니까? 수사지휘를 왜 했어요? 예? 수사지휘를 왜 했어요? 예? 민주당 의원들 염치가 있으면 조용해요. 예? 민주당 의원들 송기현 의원 조용해요. 예? 이렇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? 나 있고 진정 한명숙 구하기를 하고 싶으면 존경하는 우리 재심 청구하라고 재심 청구를요. 존경하는 김동연 의원님께 법무부 장관님 저 존경하지 마십시오. 제소자 존경 안 받고 싶어요. 장관님, 장관님. 장관님은 판사 경력도 짧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 인천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. 예? 제가 판사 자, 지난번에도 짧고 길고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?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? 이거는 한명숙 전 총리가 정령 억울하다 그러면 예? 재심 청구하십시오. 예? 재심 청구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?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, 의원님. 아니, 6,000페이지 기록을 왜 보고 앉아 있어요, 법무부 장관이? 예? 왜 그게 의원님한테 그렇게 폄훼의 대상이 돼야 되죠?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이 할 일도 아니고 예? 법무부 장관이 6,000페이지 본다고 며칠째 보면서 지난번 국회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?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 보면 기록 다 본다고 자랑삼아 얘기했어요. 법무부 장관이 그래 할 일 없어요? 다른 일로 잘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. 잘하고 있어요. 우리 김도호 의원님 네? 왜 이렇게. 나라 꼴이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. 장관님. 예? 김도호 간사님께서 법무부 장관님에 대해서 판사 경력도 짧고 수사 경험도 없어서 그렇게 발언하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. 이 발언이 만약에 지금 상임위원이 했다면 당연히 신상 발언으로 그 당사자가 해야 할 정도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법무부 장관님의 법조 경력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고요. 그 부분을 개인의 인격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봅니다. 그래서 김도욱 간사님께서 정식으로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님께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. 사과하시려고요? 이게 논쟁할 사안입니까? 그러니까 더 모욕적이죠. 능력이 판사 경력이 짧아서 능력이 없다뇨. 그럼 법조 출신만 능력이 있는 겁니까? 판사 경력이
길어야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? 여기서 잘못